신혜선 씨는 이 극중에 보면은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하는 액션 장면도 있고 굉장히 수위가 높은 액션을 가면을 쓰고 하는 그런 장면도 있어서 그 담당 스턴트가 어떤 식으로 호흡 맞추셨는지 궁금합니다. 아, 네. 그 액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제가 액션을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래도 이제 시민이라는 역할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싸움을 잘 해야 했어요.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액션 배우 언니, 스턴트 언니가 저랑 되게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. 저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언니도 정말 저한테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해주셨고요. 이제 체형도 저랑 굉장히 비슷하고 또 저의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몸집 같은 것도 많이 연구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물론 가면을 벗고 하는 액션은 이제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준영 씨도 많이 도와주면서 제가 열심히 훈련을 했지만 이제 이 가면을 쓰고 남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제 살을 다 가리고 액션을 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그 액션 스쿨에서 훈련을 할 때 그 합을 저도 훈련을 하고 했었는데요. 이제 언니가 저희 스턴트맨 언니가 해주는 액션이 사실은 시민이 캐릭터에서 잘 맞았어요.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또 언니가 옆에서 계속 붙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잘 나오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옆에서 자세를 고쳐주고 계속 잡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끝까지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신혜선 배우님은 아까 이제 액션 대전하고 싶어서 이제 출연하셨다고 했는데 도전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신혜선 이준영 배우님은 이제 액션 합을 맞추셨잖아요. 그 액션 함께 해보신 소감도 좀 궁금합니다. 액션을 처음 해봤는데요. 이게 정말 힘든 거더라고요. 그래서 새삼 영화를 저도 오늘 또 다시 봤는데 새삼 준영이가 대단하고 지금까지 액션 연기를 정말 훌륭하게 하셨던 모든 배우분들한테 정말 경의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. 저도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체력, 제가 가지고 있는 근육과 몸 안에서, 몸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았지만 사실 이게 제 마음처럼 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라는 걸 느꼈어요. 그리고 이 액션 연기도 조금은 타고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느낌도 있었고요. 제가 영화 촬영하는 동안에는 또 액션 연기를 하라고 하면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. 액션이 들어오면 다시는 하지 않겠다 라고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좀 어떤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. 이거를 촬영을 하면서 왜냐면 내 모습이 아닌 어떤 되게 극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달까? 그래서 또 만약에 있다면 또 더 나이가 많이 먹기 전에 또 한 번쯤은 또 해보고 싶고 뭐 또 다시 하면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. 네. 이 정도면 됐을까요? 또 질문 또 없으셨죠? 네. 네, 감사합니다. 신혜선 배우님 잠시 가만히 계시고요. 이준영 배우님 같이 올라오셔서 두 분 투샷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랑 나 둘 중에 누구 하나 죽자. 이제 시작이야. 꽃 쓰고 애를 폈다고? 팬거 아니고 참교육!